너무나 힘이 든다. 살아가는 게 너무 배가 고팠다. 너무 사랑이 고팠다. 자꾸 저 강을 건너려고 한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오늘날의 윤씨가 전 김씨 명당을 둘러보니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응? 너무나 힘이 든다. 살아가는 게 오늘날이 들어서니 자식을 놓고 이날이 때까지 살았다 해도 네 날이 하루도 없고 남편을 얻어봐도 네 속이 안 풀릴 것이고 아들을 얻어봐도 네 속이 안 풀릴 것이고 오늘날의 김씨 부인 너를 보니 부모 덕도 없다. 대신해서 그러신다. 우리 대신해서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너가 선택한 건 아니었다. 허나 너가 태어날 때 쉽게 말해서 뿌리가 다 썩어지고 곁가지에 들어섰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면서 꽃을 피우고 여자로 자랐고 고통 속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굴곡이 너무 많았고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엄마야, 맞으면 맞다.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는 철들자 돈 벌러 나왔었고, 그게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고아 아닌 고아처럼 살았대도 과언은 아니었다. 아무리 네 부리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고, 엄마야,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도 없었고, 갇혀 지낸 세월에 어린 시절이 다 갔고, 서른밤 눈물밥 먹으면서 네가 이제는 14살, 15살 될 때부터 그때부터 철이 들어서 돈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느냐. 너무 배가 고팠다. 너무 사랑이 고팠다. 너무 배우고 싶었다. 허나 신바람으로, 신살량으로, 부는 바람에 화랑광풍이 부니, 끈떨어진 연처럼 어디에 정박해서 살아야 될지를 몰랐다. 그래서 우리 윤씨 대주 바람결에 구름결에 만났다. 살고 싶어 살았던 것도 아니고, 어? 아무것도 모르는 너. 윤씨 대주 만나서 자식을 둘이나 놓고 살면서 일신의 화랑광풍이 부니까 대주가 때로는 폭군으로도 변하고, 때로는 술을 먹고 때리기도 하고, 너 아이를 가졌을 때 매다 꽂아서 발로 밟았던 사람이다. 너무너무 서럽고, 너무너무 한이 되고, 너무너무 억울하다. 저 새끼들을 너처럼 혼자 뿌리 없이 살리게 하기 싫어서 온갖 것을 다 해보고 온갖 짓을 다 해봤다. 이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다 보니 곰살맞지도 못하고 딸이었으면 네 마음이라도 알아줄까? 친구같이 연인같이 지낼 수 있었는데 범 같은 자식들이 나고 보니 연할 여적저 머리 깎고 키와는 낫다 하지만 덕을 볼 일이 전혀 없다. 오늘날에 들었으니 김씨 부인 뼈줄 깊이 신명에서 들어서서 시위 서서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첫 번째로는 너의 명을 살리고 수술을 했는지 아파서 약을 먹었는지. 예, 수면제를 계속 달고 살아요. 그래, 수술을 했는지, 약을 먹는지, 아파서 약을 먹었는지, 안 아픈데 괴로워서 약을 먹었는지, 자꾸 저 강을 건너려고 한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이승은 접어들고 저승강을 자꾸 건너려고 할 때마다 이 할머니들이 들어와서, 아가, 안 된다. 안 된다, 아가, 정신을 차려라. 계속 엄마가 직업을 가지고 어디 직장을 가거나 돈 벌러 가면 말썽과 구설이 계속 구설 시비가 생겨. 인연법으로 인동법이 딱 들어서가지고 인간의 탈이 잡히는 형국이 계속 들어온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해. 그다음에 시비, 환란, 구설. 결국에는 거기에 있지 못하고 나와야 되고. 사람하고 인연을 끊어질 때는 계속적으로 시끄러웠다고. 돈 나가고 사람 나가고.
그래서 너무나 엄마가 고통스럽고 배신의 배반에 너무 힘이 들었다. 그리고 여기는 할머니가 두 분이시거든. 이 할머니가 공덕을 많이 드렸는데 이 할머니가 공덕을 드리면서 결국에 돌아가실 때는 약간 치매에 약간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약을 먹을 나으려고 먹었는지 이렇게 자기는 몸 수전을 생각해서 먹었던 그 약이 이 할머니한테는 치명타가 왔었다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살리자고 본인한테 들어오니까 본인이 그럴 때는 우울하고 조금 살 것 같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죽고 싶은 거야.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게 벌써 오랫동안 그렇게 된 것 같아. 이게 15년 넘은 것 같아. 그게 왜냐면은 우리 차남자손 을혜생 11월생 이 차남자손이 나오면서 이 차남자손이 장의 수가 계속 들어온다. 다치고 깨지고 뽀개지고. 그러니까 이 수를 엄마가 이 신태를 감고 있으니까 신체의 태를 감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안 다치려면 엄마가 계속 그 가물에 막아냈어야 되는 거라. 본능적으로 모르니까. 그래서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가부지하고 좀 비슷하다. 활량이다. 나가서 돌아다녀야 되고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뭐든지 한방 부르쓰고 욕심이 많고 신탄이 많은데 둘째 아이는 그래도 좀 차분하고 까칠한 건 있어도 딸 같은 아들이었다. 허나 이 둘째 아이가 4주에 일신을 치고 가는 경우가 있으니 엄마가 신태, 몸수전태로 계속 감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상은 조상대로 한마나사 조상 가물이 들어와서 눅지고 처지면서 엄마를 눌리고 신의 명패를 가진 신들은 따끔 공로가 있으니까 신의 신태로 엄마한테 계속 감아 돌리고 그러면서 엄마가 자꾸 멍을 때린다. 금방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 저 생각했다가 이 생각. 왜냐하면 이 조상의 할머니가 약간 끝에는 돌아가실 때 약간 치매기가 있어갖고 자기가 좋으려고 먹었던 약이든 치매가 있으니까 이게 감기약인지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집어먹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뭔가 판단이 안 나고 특히나 밤에 11시에서 2시 사이에 안 그러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멍을 때리면서 앉아있다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약을 털어먹고 약을 털어먹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죽이지는 않아 신에서.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너무 모르니 엄마 자체도 엄마 아버지의 불의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친정열의 불의도 모르고 신랑집 불의도 모르고 서로 만나서 자식은 놓고 살았는데 그때부터 양주 불의에서 신의 가물로 계속 들어오니 엄마는 어릴 때부터 받은 혜택이 전혀 없으니까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잖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인동법의 살이 들어오제, 조상의 살이 들어오제, 신살.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예감, 육감, 직감, 꿈은 또 기가 차게 한 번씩 준다고. 내가 원치 않는데 맞잖아. 생각지도 못하는 꿈 엄마한테 한 번씩 주고. 그리고 이 꿈이 뭔지는 몰라도 그 꿈을 꾸고 나면 반드시 일이 일어나고. 그래도 엄마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 이건 꿈은 꿈일 뿐이다 생각하고 엄마가 그냥 밀고 나갔던 거야 이날까지. 그래 이 신태사를 몸에 다 감고 있으니까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신이 골 깊이 기우시고 물 깊이 기우시고 산 깊이 기우시니까 외롭고도 처절하게 고독하다. 그 외롭고 고독한 게 사람이 나한테 배신을 하면 더 깊이 들어오고 돈으로 내가 패망을 하면 더 깊이 들어오고 남편의 폭력이나 남편의 언짢은 말만 들어도 내가 더 깊이 들어오고 수렁에 계속 빠지게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게 인간으로도 있지만 신태살도 있고 이런 조상 가물도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엄마한테는 무겁고 태산같이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더 멍하지. 멍한 데다 그 할머니 들어올까 더 정신없지. 기력은 다 떨어지지. 우울하지. 자괴감 들지.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신가물이도 있지만 이게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엄마가 이 우울감으로 오다 보니까 왜 내가 살아온 과거가 내 삶이 내 사주가 남들과 같지 않고 너무 처진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 나는 그런 복이 없나 보다. 나는 이 덕도 없나 보다.
나는 저덕도 없나 보다는 그 자괴감이 트라우마가 밑에 깔려 있는데다가 엄마가 어느 정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할 때 한 가정이 주부가 되니까 신에서는 나를 찾아라 힘이 들면 나를 찾아라고 자꾸 이 신태감을 쏴 올리니까 엄마는 약 먹고 아무리 자려고 하고 죽으려고 아무리 어디 가서 해봐도 신에서는 시위를 딱 써서 절대로 지키신이라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이해가 가?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조상의 가리를 잘 잡고 조상의 가리를 구슬하면 잘 잡고 갈래를 이렇게 잡아줘서 조상들도 서로가 이렇게 뭉쳐진 서로가 비슷한 영가들끼리 모이거든. 아무리 조상 라인이라 해도 그 부분을 창군이다 백군이다 황군이다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을 짓고 너무 이 뿌리 자체가 모르니까 알아달라고 첫 번째는 오고 두 번째로는 윤씨 가정은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산반 물반에 엄청 길을 하고 산지를 지내면서 대단히 빌었던 가정이다. 이 가정에 엄마는 뭣도 모르고 시집을 왔고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다. 왜? 너무 어려서부터 혼자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근데 아들을 놓고 살면서 20년, 30년 동안 오면서 엄마가 이걸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한 게 한 10년도 채 안 된 것 같아. 한 7, 8년? 지금 갑자기 알아보러 다닌 거는 한 2, 3년? 어. 그 전에 잠이 안 오고 힘이 들어도 엄마 그냥 내 팔자려니 힘들어서 그래라니 이러고 왔다고. 그래서 김씨 가정에 엄마가 태어난 친정열의 불이랑 그 다음에 윤씨 불이랑 조상 갈래를 딱 잡고 그 다음에 너한테 공덕삼천으로 명을 이어주고 복을 이어주실 내 몸에 태를 감았던 응? 그 신명을 찾으면 돼. 모시고 안 모시고 불리고 안 불리고는 절대 상관없다. 그 몫을 정해서 찾아서 그 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왜 이러시는지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 허나 천문이 다 열렸더라도 신에서 너는 이렇게 불의로 가자 해도 내 상황이라면 이렇습니다. 대신 위하고 살겠습니다. 신은 절대로 내버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불리고 안 불리고 받고 안 받고는 차후 문제. 내 몸의 전기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리가 돼야 엄마. 이 세상에 바람도 아름답고 자연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다. 그런 게 전혀 안 되면 이 우울감에서 첫 번째는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 여기 윤씨 가정 김씨 명당에 들어오는 그 조상 주력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태감을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엄마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신감 있게 양기를 받아서 엄마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금방 좀 전에 상담을 했던 사례자는 자기가 태어난 불의를 몰라요. 일찍이부터 부모를 다 여의고 형제간도 없이 그냥 혼자서 살아남으신 것 같아. 근데 결국에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맞다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출생부터가 벌써 이제 많이 이렇게 삐끄러져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철이 들자 일을 하러 다니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을 만나서 자식을 둘이 낳고 사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남편과 헤어지고 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여기까지 살았는데 한 2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수면제도 먹어보고 여기 가서도 해보고 저기 가서도 해봤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신태감으로서 신에서 너무 많이 기울어서 이 사람을 두고 이 신의 갈래를 잡으라고 양주 어깨에 태산 같은 짐을 지고 왔기 때문에 이 제자는 그 무게로 인해서 자꾸 멍을 때리고 삶의 의욕도 없고 그 다음에 열심히는 하는데 신의 화랑 광풍이 부니까 그 자리에서 맴도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감도 많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제자가 분명해서 조상의 가리를 놓고 신태감의 가리를 반드시 잡아주고 나면 이 부인이 원하는 대로 이 사례자가 원하는 대로 직업적으로 아들을 지키면서 자기가 말년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준 점통수입니다. 예, 답답했던 속이에요. 좀 편안하기도 하고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이 이제 일러 주신 대로 그냥 좀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리긴 많이 풀리네요. 저는 저기 뭐야 유튜브 방송을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대단한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눈을 많이 쓰시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뭔지 모르게 내 가슴속이 막 한이 맺혔던 게 선생님을 보험으로 인해서 좀 풀어지는 듯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눈을 잘하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